안녕하세요. 69절 영어 성경 구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NIV 영어 성경 2021년 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crucify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 그렇죠? 못을 박혔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완료니까 현재까지 지금 내가 못 박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현재 못 박히고 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아니다 뜻인데요, 부정인데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지 않으면 그러나 살지 않고, but Christ lives in me.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다시 한번 볼까요?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자, 세 번째 보시면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예, 그 삶이라 했는데 그 앞으로 뺐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어인데 이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I know Now live the life. 나는 삶을 이제 살고 있다 이거죠. 나는 삶을 산다. 내 육체 안에서, 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냐. 그렇죠? 그래서 the life I know live를 I now live the lif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 도치한 그런 구문이네요. 어떤 삶을 사냐면은 바로 I live by faith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서 산다. 어디 안에서?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Son이 여기서 이렇게 대문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자, 콤마를 찍어 후가 나왔죠. 이렇게 계속적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요 선행사 in the Son of God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부가적으로 추가 설명하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은 who loved me. 자,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결만 해주는 거는 접속사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고 loved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예, who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자, 다시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자, 반복해서 읽으시고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